아리랑 홍보대사, 도전 한국인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명순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국제 휴먼클럽 회원분들, 그리고 고문단, 또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그룹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오늘 대전에 교육을 채우고 계시는 수장, 우리 대전시 교육감께서 일정상 오늘 먼저 여러분께 네, 따뜻한 인사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전교육감 설동호입니다. 제가 일정상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마당, 우리 국제휴먼클럽이 이렇게 정말로 푸근한 마당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정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평소 우리 모든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주시고, 우리 청소년에게는 또 장학금도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이끌어주시는 국제 휴먼클럽 백은기 총재님과 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지금 보니까 멀리 하버롭스크에서 민족총회장님, 또 하버롭스크 부총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같이 모든 면에서 후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값어치 있는 일은 나눔과 봉사의 실천입니다. 우리 국제 휴먼클럽에서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셔서 우리 사회를 모두가 행복하고 있는 그 보람찬 발전하는 사회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한마당에서 우리 같이 봉사의 가치를 드높이고 또 즐겁고 나눔의 한마당 되시면서 새해부터 더욱더 함께 노력해서 봉사의 세상, 행복한 세상을 활짝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려 앙코르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단법인 국제 휴먼클럽 창립 제29주년을 맞이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마당 행사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개회에서는 사단법인 국제 휴먼클럽 박중근 수석 부총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사단법인 국제 휴먼클럽 창립 29주년 기념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서 일자를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휴머니스트를 위한 묵념을 올립니다. 일동 묵념. 국제휴먼클럽 기본정신 낭독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본 후에 김영희 회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제휴먼클럽 기본정신 인간 존중, 나와 이웃과 자연이 모두 하나임을 알고 하나인 이웃과 자연을 내 몸같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국제휴먼클럽의 기본정신입니다. 네, 국제휴먼클럽에서 1년 동안에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그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또 귀한 그룹을 함께 하신 네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빈 소개는 사단법인 국제휴먼클럽 백은기 총재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백은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왠지 나도 모르게 가슴이 쓸쓸해지고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낭만의 계절 11월도 이제 슬금슬금 마무리되어가는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매우 소중한 분들인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소개받으시는 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신속하고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의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를 드리는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우렁찬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사랑나는 가족 21가족 나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그 다음 그 옆에 또 섞어서 앉아있는데요,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이 될 휴먼클럽 장학생 20명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힘차고 활기차게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모두사랑장애인야간학교 오용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34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국제 휴먼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파랑새 휴먼 지역아동센터 이상훈 센터장님과 황은경 선생님, 그리고 자원봉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렁찬 박수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멀리 러시아에서 오셨습니다. 귀한 손님 소개합니다. 작년에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던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주정부 부총리 마르첸코 빅토르 부총리님 소개합니다. 또한 저에게 작년에 명예박사 학위를 주셨던 하바로프스크 국립예술대학교 총장님이시자
하바로프스크 주의 민족총회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스콜리노프 세르게이 문화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환호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또한 그 옆에 박사님의 사모님인 스콜리노바 이율리아 사모님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국제휴먼클럽과 오랜 동안 형제의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고려인단체연합회 백규성 회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귀빈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오늘 통역을 담당해 주고 계신 폴리나 최 소개합니다.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마당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축전으로도 축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사단법인 국제 휴먼클럽 창립 제29주년을 기념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마당 행사가 열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 휴먼클럽은 독거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 지원 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장학 사업까지 하는 훌륭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행사를 준비하신 백은기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박범계 의원께서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축전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로 감사를 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일정으로 참석 못하셨습니다만 축전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마당 시상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 표창 두 분과 대전광역시 교육감 표창 한 분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장 표창 두 명은 인경림 여성국장 그리고 김용희 카시모토스 대표십니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표창 시상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장교순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대전광역시 서구 임경림 귀하는 평소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펴 이웃과 함께하는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2017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재관 대독 축하의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창장 대전광역시 김용희 표창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육감 표창이 되겠습니다. 표창 받은 학생 앞으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표창장 대전 제1고등학교 3학년 박찬우 위 학생은 나눔과 사랑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봉사활동 우수학생으로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국제 휴먼클럽과 아시아의 문화교류 그리고 관계 증진에 기한 공로가 크신 분들의 감사장에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장은 마르첸코 빅토르 하바로프스크 부총리께서 다섯 분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통역은 폴리나 추에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네, 마르첸코 빅토르 부총리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подставка. Добрый вечер,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Позвольте мне от всей души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сех сидящих в зале от жителей города Хабаровска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존경하는 여러분, 하바롭스크 주의 대표자로서 여기에 와주신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И выразить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ту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ую вы делаете для развития гуманитар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родами. 한너 민족 간 인도주의적 문화주의적 교류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В этом году Хабаровск 13 раз принимал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Южной Кореи, и он прошел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с огромным успехом. 올해 하바롭스크 주에 한국 문화 포럼이 13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город Хабаровск будет отмечать свое 160-летие. 내년에 하바롭스크 시는 160년 기념을 맞이할 겁니다. И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я приглашаю вас в гости. И думаю,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оторое у нас сложилось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Human-клубом, позволит нам и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 гуманитарную и культур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하바롭스크시에 초대하고 싶으며 저희의 국제 Human-клуб과의 해온 협력은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임을 기대합니다. Желаю здоровья вам, вашим семьям. Будьте счастливы, ждем вас в гост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하바롭스크 시에 초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시통역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받을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성욱 의장님, 박중근 수석부총재님, 김영자 고문님, 박승갑 네, 사무총장님, 김광욱님, 그리고 백은기 총재님까지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욱님, 하바로브스크 부총리는 하바로브스크와 한국 간의 문화적이고 인도적인 교류 추진에 크게 기여하신 귀하의 공적을 기리며 감사장을 드립니다. 향후 국제 휴먼클럽과의 교류가 한국 민족 문화의 보급과 민족 간 상호 예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2017년에 하바로브스크 정부는 한국 전통 문화 예술단을 13번째 맞이했습니다. 이제 고려인 문화대축제는 하바의 큰 명절 행사로 정착되었으며 이에 우리 도시문화생활의 큰 이벤트가 되었으며 민족예술문화축제와 같은 민간 외교가 러시아와 한국 간의 인도적인 교류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와 친선 그리고 국민들 간의 신뢰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하의 건승을 빌며 귀의단체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하바로프스 정부 내무당방 부총리 마르첸코 빅토르 축하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감사장 존경하는 박중근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보민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미꽃 송이 받으시고요. 존경하는 박승감님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욱님 표창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은기님 표창 내용 같습니다. 자, 기념 촬영 먼저 하고 꽃다발 받겠습니다. 꽃다발이 너무 많아서요.
스코리노프 세르게이 하바로브스크 민족총회 회장께서 다섯 분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дорогие друзья. 존경하는 여러분. примите от Хабаровской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культуры наилучшие пожелания и приветствия. 저는 민속협회장으로서 그리고 하바롭스크 예술대학교 대표자로서 깊은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Сегодня нашей делегации повезло. Мы во второй раз смогли посмотреть концерт, который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в городе Хабаровске. 저희는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로 하바롭스크시에 열렸던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И вновь восхититься талантом, искусством танцоров, музыкантов и вокалистов. 그리고 무용단, 음악단, 성악 가수들에 대한 재주에 대한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м, россиянам, нам, хабаровчанам, очень нужны и важны. 저는 러시아에서 하바롭스크 주에서 이런 행사들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Ведь искусство – это посол мира. 예술은 평화의 대사입니다. Мы лучше начинаем понимать друг друга. 우리는 이를 통해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Разрешите выполнить миссию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и вручить ее награды. 하바롭스크 주 민속총협회 미션을 이루면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 городе Хабаровске,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городе Хабаровске, 하바롭스크 주에 왔던 모든 예술단을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Пожелать здоровья,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успехов, 창조적인 성공을 바라며, и выразить надежду, что мы вновь будем встречаться в городе Хабаровске. 우리는 앞으로도 하바롭스크시에 더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Спасибо. 감사합니다. 지바지바 감사합니다. 이제 시상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님, 김영곤님, 양길모님, 이금명님, 최기자님 다섯 분 모십니다. 존경하는 정진님, 하바로브스크 민족총회는 러시아와 한국민들 간의 우호와 상호 이해의 정착에 대한 귀하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바로브스크에서 매년 진행되는 고려인 문화대축제는 앞으로도 러시아와 한국 간의 인도적인 교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민간 외교는 이 지역 정세의 안정화와 평화 구축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민족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귀회단체 노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하바로브스크 정부 민족총회 회장, 국립예술대학 총장, 문학 박사, 스코리노프 세르게이 축하드립니다. 자, 네, 사모께서 전해드린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장 정진님, 네, 김영곤님 축하드립니다. 꽃다발도 받으셨고요. 네, 양길모님, 감사장 양길모,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장 이근명,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장 최규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미꽃도 받으시고요. 네. 이어서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로패 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인 본회 사희민 감사님, 심희숙 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은 백은기 총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로패 정광건축사무소 소장 사희민, 귀하께서는 평소 이웃사랑운동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우리 클럽 감사로서 밝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헌신적으로 기한 공로가 지대한 바 이를 기념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4일 사단법인 국제휴먼클럽 총재 백은기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호응 나누시고요. 공로패 배재대학교 교수 심희숙. 공로패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 고다발 네, 전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휴먼클럽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의 학생에게 대한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침례신학대학교 4학년 이유림. 위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사단법인 국제휴먼클럽 총재 백은기. 축하합니다. 박수로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증서 서울대학교 3학년 백정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대덕대학교 2학년 김진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대전 대상고등학교 1학년 이석영.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대전 고무중학교 2학년 장정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와 장미꽃과 선물을 받았는데요. 자, 장학증서를 받은 우리 20명의 장학생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마당 성금과 선물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금 증서와 선물 전달은 각 구별로 사랑 나눔 가족이 앉아 계신 테이블로 본 클럽 부총재님과 고부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전달이 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감사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 휴먼클럽 29주년을 맞이해서 5개 구청 21세대를 선정해서 성금 증서와 그리고 선물을 전달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개회사를 하기 전에 정용기 국회의원께서 바쁘신 네, 국회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와셨는데요. 먼저 네, 축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정용기입니다. 아, 네, 오늘 이 뜻깊은 나눔 행사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역구에 일정이 있다고 너그럽게 이렇게 중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백은기 총재님과 우리 휴먼클럽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뵐 때마다 참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함께 백 총재님과 더불어서 뜻을 모으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장학금, 성금 받으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힘내도록 격려하고 손잡고 같이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정말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정말 현대사에 유례 없이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치르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겪었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가 참으로 위중한 상황이고요. 또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걱정이 지금 태산 같고 이런데 이 어려움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저기 써있는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이 휴먼클럽의 정신으로 함께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무튼 이렇게 뜻깊은 이 시간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정치하는 저도 우리 휴먼클럽 백은기 총재님과 여러분들의 이 마음과 정신 늘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따라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정치도 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창립 제29주년을 기념하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마당 백은기 총재님의 기념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자체 인지인 백은기 총재님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제유목클럽 회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내빈 소개에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기념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방송, 통신 등 각 분야에서 넓은 학식과 견문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학위를 받는 것을 학사, 석사, 박사학위라고 합니다. 박사학위보다 높은 학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밥사죠. 밥사 위에가 술사입니다. 술사 위에가 감사. 감사 위에는 뭐죠? 이 세상 최고의 학위 봉사입니다.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석박사 학위는 한 번 취득하면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 박사와 봉사의 차이는 뭘까요? 봉사는 일시적으로 한 번 취득했다고 해서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보다도 높은 학위가 봉사인 것입니다. 국제휴먼클럽 여러분, 그동안 봉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휴먼클럽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혹시 회원이 끝나더라도 영원히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겠다는 의미에서 본인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이 양복을 한 8년 됐나요?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한테 얻어 입은 양복인데 아주 새 옷입니다. 아직도 중요한 행사, 특히 우리 국제유목클럽 나눔마당 행사 때만 입고 나오니까 아직도 새 겁니다. 저는 이것도 중저가 제품인데 이거보다 더 고급 양복 우리 집에 한 벌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봉사의 정신을 아끼고 가슴속에 품었다가 필요할 때는 꼭 꺼내서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휴먼클럽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만세삼창으로 기념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국제휴먼클럽과 함께 국제휴먼 가족으로 인정을 해서 제가 먼저 국제휴먼클럽 하면 여러분들 손을 번쩍 들어서 만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휴먼클럽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서 세계 속에 홍익인간을 전파하는 단체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하면 만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러시아에서 귀하신 손님도 오셨고 그랬는데 세계 평화가 요즘 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세계 평화하면 만만세로 화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없이 해도 가능하죠? 만세 만세 만만세로 갑니다. 자, 손들 준비하세요. 국제 휴먼클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세계 평화 만만세!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려인 단체 연합회 백규성 회장님 모시고 네,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금기 총재님, 존경하는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바로스크 시민들의 명으로 여러분 이 지난 8월 진행된 국제문화 행사에 참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축제는 러시아와 한국 국민들, 하바로스크 시와 대전시 시민들의 인도적 문화 교류의 본보기로 됩니다. 여러분이 양국 국민들의 우호 관계 발전에 투자하는 사심없는 마음과 공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며 금연클럽의 사회 인도적 프로젝트의 실현에서 성공을 기원합니다. 좋은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정말 잘생긴 시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을 모시고 김여사 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예, 여기 유성구 출신 대전 시의원입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하나됨을 알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백은기 국제 휴먼클럽 총재님을 비롯한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대한 잔치와 장학금,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나시고 더욱더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하바로크시에서 오신 부총리님, 그리고 러시아 하바로크시 문화대학 총장님, 그리고 고려인 단체연합 회장님을 비롯한 러시아에서 오신 손님들 정말 환영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래로 좀 내려가서요. 사단법인 국제 휴먼클럽 고문단을 대표해서 우리 박상도 네 고문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또 인사 말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의 날씨는 상당히 영하권입니다. 여기 오니까 40도가 됐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 인간존중, 마음이 너그러운 이런 우리 휴먼클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즐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 장애인 야근학교 오영균 교장 선생님께 마이크 드려서 또 인사 말씀 청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내빈께서 많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하시러 오신 여러분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야간학교 또 학생들 장학금까지 이렇게 주시는 백은기 총재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또 백은기 총재님은 우리 법인의 또 이사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모 저모로 참 좋은 일을 하시고 앞장서시는 백은기 총재님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염지훈 학생이 사랑의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염지훈 학생 무대로 올라와 주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시지. 홍천중학교 2학년 염지훈. 해마다 이맘때면 곧 첫눈이 내릴 것만 같은 설레임에 마음이 들뜨곤 합니다. 제가 파랑색 휴먼 지역 아동센터에 처음 다니게 된 날도 오늘처럼 아주 춥고 눈이 올 것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처음 보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따뜻하게 반겨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많은 친구들이 학원으로 향하지만 저는 학원 대신 센터에 와서 공부도 배우고 숙제도 하고 따뜻한 저녁까지 먹고 갑니다.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생이 된 현재까지 이곳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봉사와 나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가슴속에 사랑을 품고 사는 국제 휴먼클럽 회원님들처럼 저도 성인이 되면 따뜻한 사랑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며 저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센터에 걸려있는 액자에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눌 때 값지고 행복하다란 말이
제 가슴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단법인 국제휴먼클럽 백은기 총재님과 많은 회원님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저도 커서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철이 이렇게 들 수가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께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송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텐데요. 제목이 휴먼이여 영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녹음선 사단법인 국제휴먼클럽 고문께서 축시의 낭송을 해올리겠습니다. 사랑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휴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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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여라. 29년 전 몇 사람이 모여서 봉사라는 텃밭에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거친 땅을 일구어 심어온 희망, 봉사, 나눔의 씨앗은 이제 휴먼이라는 커다란 나무로 섰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지만은 우린 사랑 하나로 이겨왔습니다. 8.15 광복절이면 러시아 하바롭스키로 날아가 고국 동포를 위로했고 파랑새 아동복지를 통해 주변 아이들을 돌보며 장학금을 전달했고 독거 노인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 김장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었고 어려운 노인들 생신잔치에 기꺼이 봉사해드리며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찾아가 사랑의 손길 건네주는 휴먼의 마음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동안 베푼 봉사 오늘은 휴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마음껏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큰 박수 보내며 따뜻한 손 잡아주세요. 사랑은 이렇게 나눌수록 커지고 커진 사랑은 영원한 후면의 정신입니다. 휴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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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휴먼 클럽이여 영원히 영원히 영원하여라. 가장 중요한 분들을 빠뜨려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일부 고려인문화대축제 앵콜 공연을 해주신 공연단은 러시아 갈 때도 돈을 내면서 가시는 분들이고 오늘도 전혀 페이 없이 무료로 재능 기부해 주시는 봉사의 왕들이십니다. 여러분 양쪽의 공연단 여러분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국립한밭대학교 김만구 총동문회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 본행사 폐회를 사단법인 국제휴먼클럽 박중근 수석부총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환호 소개, 폐회사를 산업법인 국제 휴먼클럽 박준근 부총재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만찬과 더불어서 화합 한마당 나눔을 멋진 MC, 노래하는 가수 심영림의 진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 진행에는 아나운서 이명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사랑 나눔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원, 조병원님, 남상노님. 사무총장님이 직접 추첨을 해서 시상까지 했습니다.